지금 보시는 곳은 충청남도 서산의 보원사지입니다. 지금은 사지만 남아있지만 고려시대에는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습니다. 저 멀리 5층 석탑, 법인국사의 부도와 탑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17년 9월 25일 서산 보원사지 관련 학술대회 이후에 보원사지 5층 석탑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화재와 그 현장에서의 공연, 참 유익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장의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호철책 안에 부두하고 탑비가 좌우로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요. 보원사지 중심 사역에서 상당히 안쪽에 있고 능선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위치를 정할 때 고려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보원사지를 방문했는데요. 지금 보원사지가 이제 잘 정비된 모습이죠. 금당자리가 있고 그 앞에 탑이 있고 저 멀리 당간지주 석조 그리고 새로 생긴 사찰인데요. 저 골짜기 안쪽으로 내려가면 서산마을 삼존불이 있죠. 민간신앙의 솟대도 서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정리가 잘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보원사지에서는 백제시대 조성된 금동열의 입상이 나왔죠. 그래서 이 보원사지도 백제시대 때 창건됐을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제시대와 관련된 유적 유물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입구 쪽에 서산마의 삼존불 등이 있는 걸로 봐서 백제시대 때 창건됐을 가능성은 아주 높죠. 물론 큰 규모의 사찰은 아니었을 거고 작은 규모의 사찰이었을 겁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게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 그러니까 법인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인물의 탑의 이름이 보승탑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도인데요. 신라나 고려시대 때 어떤 특정한 스님이, 다시 말해서 왕이나 왕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스님이 나중에 왕사나 국사에 봉해지는데요. 활동을 하다가 입적 시기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말년이 되면 본인이 내려가고자 하는 사찰, 하산사로 가는데 그 하산 사찰로 하산하게 됩니다. 그 사찰에서 머물면서 중창 불사를 주도하기도 하고 곧바로 또 입적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 사찰에서 입적을 하면 왕이 부음을 듣고 그 스님을 위해서 장례 비용도 지원해주고 또 감호단이라고 해서 장례 절차를 도와주는 그런 관리들을 파견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부도하고 탑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먼저 부도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그 부도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탑포 또는 탑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법인국사는 보승이라는 탑의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저 부도의 이름이 보승이다. 이렇게 왕이 이름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법인국사 보승탑. 다시 말해서, 법인국사 탑문이 입적을 하니까, 광종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바로 이 탑문의 어떤 시호를 정해주는데 그때 법인이라고 시호를 내려줬고 탑의 이름을 보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호와 탑명을 써서 법인국사 보승탑 이렇게 부도 명칭을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불렀는데 최근에 와서 명칭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법인국사 탑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름은 빼고 엉뚱한 이름을 지금 부도 이름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법인국사 보승탑의 기단부 중에 하대석을 보고 계십니다. 아래쪽에 지대석이 팔각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자상이 새겨진 하대석의 하단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하단석이 있고 그 위에 하대석의 상당석, 그러니까 구름 문양과 용 문양이 함께 새겨져 있죠. 상당히 조각 기법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용이 지금 새겨져 있는데 입에서 서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성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지금 이렇게 귀꽃처럼 좌우에 고사리 문양이 이렇게 대칭형으로 새겨져 있죠. 상당히 아름다운 그리고 조각 기법이 뛰어난 그런 조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용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사자상들도 상당히 해학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다 틀리죠. 그리고 다 숫사자입니다. 얼굴 주변으로 털이 두툼하게 나와 있죠. 숫자들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석, 그 다음에 연화문이 새겨진 상대석을 보고 계신데요. 중대석은 특별한 문양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각형의 석주형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바로 이에 보시는 탑신석이나 또는 부도의 강변에 공간이 있으면 다 문양을 새겼죠. 근데 이 공간이 있는데 이 중대석만 아무런 문양이나 조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도가 어떤 이유로 어느 시대에 파손됐는데 중대석이 심하게 파손됐거나 결실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팔각 석주형을 다시 마련을 해서 결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정확한 건알수 없습니다. 지금 상대석의 모습인데요. 하부에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고 상부는 탑신 괴임을 넓게 마련했는데 난간처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기둥, 동자주죠. 동자주를 세우고 윗부분에 돌란다라고 해서 좌우로 걸쳐져 있는 두 개의 기둥 형태의 어떤 지주, 돌이죠. 그런 걸 갖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부 공간에 꽃무늬를 새겼죠. 좌우로 길게 펼쳐진 꽃무늬를 아주 화려하게 새겼습니다. 뭐 이와 같이 공간이 있는 부분마다 문양을 새겼는데 중대석에 문양이 없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죠. 어쨌든 탑신석이 이 부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상징성, 의미, 신성함 이런 걸 강조하고자 이와 같이 탑신석 바로 아래에 괴임대를 높게 난간 형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와 같이 이런 받침물을 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탑신석인데요. 탑신석도 석주형으로 만들었고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반면 옥계석은 상당히 넓게 했죠. 그래서 다소 불안정한 인상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좁게 하고 넓게 함으로써 어떤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탑신석의 앞면에 지금 문비를 마련하고 한가운데 윗부분에 용이 새겨진 좌물쇠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문비 좌우에 사천왕상을 새기고 나머지 한 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살 입상을 새겼죠. 뭔가 공양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문비 좌우니까 사천왕상을 새긴 거죠. 왼손에 탑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 보탑, 그러니까 북쪽의 담운천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마다 명확하게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뛰어난 조각가에 의해서 석공에 의해서 이게 조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보살 입상이죠. 특히 법인국사 보순탑은 비문에 명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당시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국공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부도가 있는데 국공이 직접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많지가 않은데 이 법인국사 보순탑은 국공이 분명히 파견돼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경으로부터 여기까지 왔겠죠. 지금 옥계석 모습인데요. 옥계석의 하부 모습입니다. 탑신석에 비해서는 상당히 좌우 너비가 넓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단에 받침을 두었고 모서리마다 사례를 표현했고 그 위쪽에 석가래와 부연으로 표현된 겹처마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마부를 살짝 좌우로 들어 올렸고 그리고 모서리마다 위쪽 부분에 꽃 문양을 새겼죠. 저런 걸 귀꽃이라고 하는데요. 모서리에 새겨졌다. 그래서 귀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꽃 문양을 자세히 보시면
좌우 대칭형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리고 옷깃에서 낙수면인데요. 아래를 살짝 오목하게 해서 경사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려한 곡선형으로 옷깃의 상면을 다듬었고요. 그 위에 상륨으로 올렸는데 연화대석, 보륜형 석재, 그 다음에 보조 받침대로 보이죠. 근데 옷깃의 상부에 있는 연화대석하고 잘 맞지 않죠. 그래서 다른 부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재가 전부가 아닌 거죠. 어쨌든 파손되거나 결실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도는 1968년도에 도굴범들에 의해서 도굴되는 과정에서 도개되었던 그런 부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법인국사 보승탑은 당시 왕으로부터 상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았던 법인국사 탑문의 부도이고요. 관련 기록에 의하면 975년경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세련된, 그리고 국공에 의해서 제작된 부도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